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들이 승용차는 좀 날렵하니까 쑥쑥쑥 잘 되죠.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큰 차 앞으로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. 큰 차 앞으로 들어가면 큰일 날 수 있는데요. 어떤 사고인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. 자, 블박차는 큰 트럭이에요. 큰 트럭이 고속도로에 3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큰 트럭이죠. 아이고 왜 이렇게. 네. 근데 저 승용차가 깜빡깜빡 했는데 나가지 못해. 아이고 어떤 사고인가요? 아니 저 승용차 어디 있나요? 요차죠 이 차가 1차로에서 우측 깜빡 키더니 스톱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깜빡 키다마자 바로 들어옵니다. 들어오지만 반짝반짝 아이고 저 차가 들어올 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 자, 여기에서 52초에 들어와서 53, 54에 꽝! 2.5초 만에 사고로 이어지는데요. 어떤 사고였을까요? 저 승용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을 들어왔죠. 아니, 여기가 공간이 있어야죠. 들어왔다가 들어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번쩍번쩍 하는데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, 여기? 번쩍번쩍 했는데도 그냥 들어와요.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. 빵하게 잊어서 브릭, 또 거기다 브릭까지 하셨습니다. 어쩌라고. 여기서.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받았을까요? 어떻게 됐을까요? 저, 블박 트럭이 브레이크 늦게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앞차는요, 이건 짜부 됐습니다, 짜부. 여기서 그 뒤에서 브레이크, 늦게 잡았으면은, 그냥 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? 밀고 가면, 이 차가 확, 그냥, 저 앞에 트럭 있죠? 이 앞에 트럭. 블박 트럭이죠? 가운데서 이거 샌드위치 될 뻔 했는데, 블박 트럭이 옛날에 강제구 소령 있죠?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갖고 부하를 살린. 이 트럭이 이 앞차 살렸어요. 뒤에서 들이받는 게 뒤에 차가 들이받은 건 아니고요. 급제동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거 뭔가요? 트럭의 철근입니다, 철근. 이게 트럭 적재하면 이만큼이. 여기에 철근을 싣고 가는데, 이게 트럭 이제 머리죠? 여기서 팍 쏠려갖고, 철근이. 저렇게 쏠리면은 잘못하면요, 저 철근이 저 뚫고 들어옵니다. 뚫고 들어갖고, 그리고 운전석을 때려요. 그리고 운전자 죽어요. 운전자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냥 밀고 나가겠죠. 밀고 나서 앞에 그 차 샌드위치 돼서 그 차도 죽습니다. 아니,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. 여기 들어가면 말이 되겠어요? 참. 그 차랑 부딪히지 않았어요. 그러나 그 차를 박을까봐 급제동하다가 철근이 앞을 때렸습니다. 어떻게 됐을까요? 과실비는 어떻게 됐을까요? 보험에서 뭐라는지 보십시오. 보험사에서, 또 그 앞에 가는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하나만 대고 하나만 들어오고 있어서 좀 천천히 가고 있었대요. 예. 60km로 감속하고 있었다네요. 앞에, 우리 차는 3차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정체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앞에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등이 하나만 켜져서 그래서 조심해서 가고 있었대요. 근데 갑자기 들어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차가 아이고 저 들이받을까 해서 급하게 급제동하다가 철근이 밀려서 우리 차를 파손시켰답니다. 그 차는 그냥 가버렸대요. 뭐 뺑소니는 아니겠죠. 사고 나고 몰랐을 테니까 뭘 모르고 그냥 갔을 테니까. 하지만 마음 같은 뺑소니는 더 혼내주고 싶죠. 근데 상대 보험사는 60대 40이라고 그럽니다. 왜 그럴까요? 비접촉. 우리 보험사는 90대 10이라고 그럽니다. 블박차 운전자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하고요. 비접촉이면 60대 40이다? 제발 그 보험사의 제일 높은 사람한테 당신 가. 내가 얼른 쇽 들었다 나올게. 그럼 급제동 해봐. 그냥 급제동 다 계속 혼자 와서 막 뒹굴뒹굴 해갖고 누가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. 그 보험사에서 비접촉은 60대 40이라고 그랬죠. 이번 사고도 비접촉입니다. 저희가 갑자기 들어가서 죄송합니다.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아무리 깜빡 켰다 하더라도 들어가지는 말아야 될 그 공간이 안 돼 들어간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. 하지만 비접촉이 60대 40입니다.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? 제발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, 보험사 직원들 통째로 광역버스 태워갖고요. 그 중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운전시켜갖고, 자, 운전해, 가. 정상에서 가가 내가 갑자기 쇽! 들어갔다, 히트핸드로 할 테니까.
그럼 당신 브레이크 잡다가 브레이크 확 잡은 뒤에 있는 저 운전자도 어떻게 되겠어? 뒤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? 저 관광버스에 앞으로 팍 쏠리겠죠. 무슨 막 그냥 그중에 안전벨트 제대로 안 맨 사람 앞으로 붕붕 날아다니고. 이번 사고는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사고지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60대 40입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자 40%는 빼고 60%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? 그 표정이 어떨까요? 전체 똥 씹은 표정이겠죠. 여기서 이걸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? 옆 진짜 요 앞에 브레이크 하나 들어와있네 여기. 예. 100대 0이죠? 그리고 저렇게 하다가 죽습니다.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요. 큰 차 앞으로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. 큰 차는 잘 못 씁니다. 그리고 큰 차가 거기 급제동하다가 큰 차 운전자가 뒤에서 화물이 팍 쏠려갖고 이 헤드부분 때리면 헤드를 뚫고 들어옵니다. 죽습니다. 뒤차 운전자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. 제발 큰 차 앞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